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시오노나나미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지도자론에 관해서 아주 명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지도자론 가운데 하나가 강력한 권력을 부여받은 지도자의 존재 이유는 언젠가 올 피해에 대비해 사람들이 쓸수 있는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참 멋진 이야기죠. 특히 우리 사회에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주 울림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훗날을 대비하기 위한 지도자가 자세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란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전략이란 부분들을 항상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전략이란 그런 개념보다도 그냥 떠내기 살림꾼들만 가득 차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보통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똘똘하고 뭔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지도자 복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에는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도자의 자질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도저히 지도자의 그 자질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을까?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까? 저 정도의 안목밖에 없을까? 이런 지도자들이 시간이 가면서 많이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는가? 드디어 이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붕괴와 관련된 소식들이 속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료 APR 1400이죠. 핵심 기술이 아랍에미레이트와 미국의 원전 업체에 유출됐다. 그래서 국정원이 아마 긴급히 수사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원자력 제작 설계도 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왕창 아마 유출이 된 모양입니다. 20만 건이 넘는 세부 자료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흘러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의 원자력 관련된 그런 유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PR 1400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전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NAPS, NAPS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심한데요. 한전 기술이 20년 동안 개발한 그런 아주 특수한 소프트웨어로 그 원자료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긴급하게 진화하는, 경고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그것 자체가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한국의 원자력 관련된 세 군데 공사 가운데 한 군데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에미레이트 공화국으로 이동했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으로 이직하면서 아마 그 기술을 넘겼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문제는 사람이 이동하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그한 단계 더 넘어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았고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기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5년 재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완전히 퇴출시켜 버리는 그런 대단히 위험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무분별한 정책을 실천에 옮긴 지가 제법 흘렀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첫째,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둘째, 관련 종사자들이 해외 업체로 이동하면서 기술 유출을 촉진할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셋째,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저는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은 현재 정부에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지극히 원자력 산업을 퇴출시킨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대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국형 그런 원자력 설계 기술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퇴사자가 143명입니다. 3개 공사에서 원자력 관련 엔지니어들이 원자력 업계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이 심각한 해외 취업에 대해 사실상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게 대책이 전혀 없는 거죠. 전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전 문제뿐만 아니고 북한과의 그런 군사 관련 협정을 통해서 한국 내에 그런 군사력을 와해시키는 그런 과정도 항상 불안하게 보는 거죠. 왜 한국 사회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한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전략이 없습니다.
이번에 화웨이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 전무에 나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두 번째입니다. 원자력 산업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게 될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무대책이니까, 무전략이니까, 무전술이니까, 무개념이니까, 무생각이니까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을 것냐예요. 첫 번째는 어렵게 만들어낸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는 빠르게 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자국 산업 하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퇴출시켜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고 살아남은 일부 기업들은 원자력 관련 산업을 현저하게 축소하거나 유명무실한 정도로 유지할 것이다. 많은 그런 기업들이 퇴출당하고 사업을 접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자력 관련된 어렵게 만들어낸 생태계는 붕괴될 겁니다. 그 붕괴되는 전조가 지금 인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축적된 관련 인력들은 뿔뿔이 국내외로 흩어지고 말 것이며 인력 수급과 관련된 대학과 연구소에 와해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원자력 공학과라든지 대학원 같은 경우는 와해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아마 다음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안 바뀌면 살아남겠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탈원전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은 대부분 다 제가 볼 때는 법정에 설 걸로 봅니다. 네 번째죠. 인력의 이직 과정에서 기술의 유출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 대개 기술이란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다루던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설계 도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엄격하게, 그리고 공사 조직이라는 것은 사기업하고 달라서 훨씬 더 느슨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 다섯 번째,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산업으로서의 기초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자국 내에서 원자를 건설하는데 다른 나라에 어떻게 팔 겁니까? 최고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겠죠. 자국 산업에서 원자를 짓지 않으면 다른 나라 가서 세일즈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하죠. 여섯 번째, 국내 원전의 유지 보수조차도 벅찬 상태를 맞이할 것이다. 유지 보수 비용은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국산화한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 과정에서 우리가 90년대 이전에 겪었던 것처럼 아주 비싼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되겠죠. 자기 정신을 가지고는 탈원전 정책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정신이 가지고는. 정신이 왔다 가지 않으면 절대 이런 실시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나는 아무리 정부가 탈원전과 관련된 정책의 그 문건을 읽어봐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통령 공약 상황이 하니까. 대통령이 탈원전이 좋다고 믿으니까 하구나.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원자력 산업의 와해. 무엇을 생각하는가? 원자력 산업이 와해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이게 그냥 한국 사회의 그냥 축소판입니다. 원자력 산업을 그냥 새로운 정권이 등장한다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가. 설득 작업도 없고, 그 토론 작업도 없고, 그냥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까라미 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첫 번째, 에너지 수급 계획과 같은 세대를 넘어 중요한 정책도 논리, 이성, 합리, 계획보다도 감정, 믿음,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감성적인 나라인 겁니다. 감성적인 지도자들인 거죠.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만든 그런 산업을 논리, 이성, 합리, 계획이 아니고 감정, 믿음,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득을 시켜보라는 거죠. 설득 논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주요 정책들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파급 효과에 대한 전망과 섬세한 준비 작업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주 거친 겁니다. 그냥 없애는 것도. 참 야만스러운 방법으로 없애는 거죠. 이걸 하면은 2차, 3차 효과는 어떻게 발생할 겁니까?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전략 부재, 전술 부재, 무개념, 무생각. 그게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같은 것도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전작권 같은 걸 다시 다 우리가 해소한다는데 도대체 저 양반들이 작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식인이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을. 하드웨어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물건 만드는 건.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아주 낙후된 수준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지식, 조그만 지식의 바탕을 두고 거친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무척 익숙하다예요. 모든 게 주종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누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주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 작은 정보, 이 바탕에 두고 그 큰 정책에 대해서 예단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거의 안 듣는 거죠. 몇십 년 해온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듣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네 번째,
정책 설정이나 개정 작업에서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기보다도 아마추어의 설익은 단편 지식이나 환경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이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외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이 이념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선진사회라는 것은 전문가의 지식을 잘 활용하고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거죠. 아마추어의 그 작은 지식, 지식의 편리처럼 조그만 것을 가지고 환경주의자들의 그 선동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주의 주장에 그게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 기초한 전략은 없고 단기적인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떠내기 정치꾼들의 술수와 계략만이 난무하다는 것.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 계획과 같이 그 장기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바꿀지 그냥 선언만 있고 구체적인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받은 길을 가야지 우리가 왜 선도해가 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나중에 수출하는 나라에서 에너지 수급 같은 것이 불균형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르니까, 우리가 진리니까, 우리가 진실이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있는 것을 허물어뜨리고 파괴하는 데는 전문가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마추어적인 정치가들의 영향력은 더욱 큰 사회로 달려갈 것이다.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만드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할 그런 여유가 없죠. 운동가들은 뭡니까? 선동가들은 항상 업 자체가 정치니까 그냥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고 없애고 하는 건 전문가죠. 그런 하나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축적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가 필요하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면 절대 거친 정책을 실시할 수가 없죠. 거친 정책을 실시하고 싶더라도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하면서 부작용을 고쳐가겠죠. 일곱 번째,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조차 대통령 한 사람의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나 믿음 그리고 선입견에 의해 지나치게 사회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신이 아니잖아요. 권력을 위임받은 자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부분을 다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뻔히 알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러면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되죠. 그러나 어찌된 것이냐면 그냥 한 사람이 결정하면 그대로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상 이렇게 하면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정말 후진사회죠. 여덟 번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원전을 퇴출시키는 그런 야만적인 정책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잘 살았던 나라였다. 이런 평가로부터 자유롭기는 무척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 산업 자체 하나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산업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면 결국 한국이 저물어가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병리 현상이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대단히 야만적인 이런 거친 정책의 결과로서 드러났다. 내려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 가운데 하나하고 다음에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소 우울한 이야기를 여러분에 드렸던 것은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대책과 그리고 무전략에 익숙해 있는가를 노출시킨 걸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제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것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메시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